대부분의 사랑 얘기는 너한테만 하는 건데 말이야 로 시작됩니다. 그토록 비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털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사랑에 대한 요모조모 이것저것 이러쿵 저러쿵에 대한 이야기.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이상하게 연애 고민을 얘기할 때는 아 우리끼리만 하는 얘긴데 말이야 또는 뭐 너한테만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로 시작하곤 하죠. 엄청난 비밀인 듯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겐 꼭 털어놓고 마는 연애 고민들. 자,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털어놔 주세요. 마음껏 참견해 드립니다. 자, 연애 러브 오브 더 레코드라는 제목 그대로 익명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LP카페의 새 식구가 된 분입니다. 천담비씨 나와 계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담비입니다.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열려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허미정씨가 담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력이 빵빵 터지는 담비님 만나러 왔다고 메시지 아유,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일리씨가 정현님 연기하시는 되게 좋아하시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좋아하는 날입니다. 네? 뭐 잘해야 좋아하는 거지만 오늘 뭐 잘해보겠습니다. 네? 조화자씨가 달콤한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었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담비씨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 남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의 연애 얘기. 저도 뭐 담비 씨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네. 사실 그전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네. 그날 코너 한번 처음 해보고 지난주에 해보고 담비 씨랑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이어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담비 씨 덕분이에요. 아니 제가 저도 왔는데 제가 좀 낯을 사실 원래 가려요. 근데 옆디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너무 편하게 하고 간 게 아닌가. 더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좀 더 편하게 해볼까요? 다음에는 그냥 누워서 하셔도 돼요. 네. 마이크만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마이크 연결되나요? 자, 그 담비 씨는 평소에 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뭐 네. 이렇게 그 방송 끝나고 가면은 네. 매니저님과 이렇게 차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 오늘 아쉬웠던 얘기 막 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쭉 집에 가시는 편인지 좀 어때요? 이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다른데 뭐 조용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한 한 달 정도는 지금 되게 무건수행 중이에요.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하는 게 사실 성대에 가장 무리를 주기 정말 때문에. 정말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거의 말을 잘 안 해요. 평소에는. 그럼 누가 보면 약간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그쵸, 걱정하는 그쵸.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비중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 그러면 사실 저희가 좀 괜히 좀 죄송하긴 하네요. 아유 아니에요. 이때만 또 말 바짝 하고 그쵸. 다시 필요할 때 해야죠. 네. 네. 아니 뭐 보니까 네. 지금 뭐 새로운 노래가 나온 것 같던데. 네. 지금 바로 딱 1시간 전에. 1시간 전이에요? 네. 오늘 6시에 오픈이 됐어요. 제 미니 앨범. 따끈따끈한 노래네. 네. 맞아요. My Universe라는 미니 앨범 6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와. 6곡이요? 네. 진짜 이게 근데 앨범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고.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도 준비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꽤 걸렸죠. 아 신곡 제목이 나의 우주. 네, 나의 우주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마치 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 나오신 것처럼 네, 했지만 네. 뭐 잠시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죠. 자 오늘 이 노래를 해주십니까? 아 해야죠 또. 제일 처음 라이브여서 지금 많이 떨리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너무 기쁜 순간인데 잠비 씨의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나온 노래를 네. 가장 처음 만나는. 그렇죠. 가장 처음. 아 이 노래 녹음하고 그러면은 사실 생각보다 가수들이 네. 특히 많이 수록곡들은 타이틀곡이 아닌 곡들은 녹음한 이후에 거의 불러보는 경우가 없는 곡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나의 우주는 앞으로 뭐 많이 부르시겠지만 네. 첫 라이브를 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준비되셨으면은 네. 네, 나의 우주.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라이브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어주실지 또 담비 씨가 어떤 마음을 또 어떤 감성을 담아서 녹음을 하신 것이고 또 어떤 노래에 어떤 느낌이 들어있을지 우리가 한번 같이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우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나고 나야 시간을 알 수가 있어. 현실은 꿈의 경계에 있는데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 혼자서 울던 날도 나쁘진 않았어. 전도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나의 우주 네, 듣고 오셨어요. 문유진 씨가 미니 앨범 나온 거 축하드려요. 와 신곡 라이브라니 하셨고 이은주 씨도 완전 개탄 기분이네요. 따끈따끈 신곡을 처음으로 듣다니. 박상철 씨도 신곡 너무 좋다고. 아 근데 노래가 마치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어떤 노래 같아요. 맞아요. 처음 나온 노래인데. 네. 아 뭔가 처음에 딱 그렇게 그 일렉트릭 피아노의 그런 뭔가. 그 예전에 뭐 향수를 자극하는 어떤 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는 요즘에는 사실 노래 후주에 이렇게 색소폰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전에 되게 우리가 듣던 그런 막 그런 감성인데 네. 와 이거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이 색소폰은 누구예요? 뭐 그 멜로우 키친이라는 아 예, 저 저랑 친하죠. 네 저희 다. 야. 그래갖고 제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오빠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러더니 바로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좋다고 했을 거예요. 아, 담비 씨가 노래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장세정 씨가 도입부가 네. 80, 90년대 감성처럼 느껴져 좋네요. 감성은 가요인데 멜로디는 왠지 팝의 느낌. 첫 라이브 감사히 들었으니 보답으로 저도 담비님 신곡 열심히 홍보한다고. 아, 감사합니다. 참 네, 좋네요. 네. 8291님은 와, 이 노래 무조건 뜰 것 같아요. 음색 너무 좋다고 담비님. 감사합니다. 8291님. 잘 될 것 같죠? 김성애 씨가 나의 우주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감미롭네요. 달달한 저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주가 누구예요 근데? 나의 우주요? 네. 여러분. 여러분. 네. 발 잘 피해가네요. 네. 허미정 씨가 저절로 눈을 감고 듣게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신곡 라이브로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 씨. 민승희 씨는 보디가드 영화가 생각났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그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미니 앨범이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근데 이렇게 같이 또 비슷하게 공감하는 네. 게 이럴 때 막 닭살 돋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참 정미정 씨가 저 예쁜 얼굴에 저 가창력으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유 오늘 들은 칭찬 중에 제일 기분 좋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약간 좀 거만했어요 지금. 막 혀를 차면서. 네. 뭐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자, 러브 오브 더 레코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각종 연애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로 네, 짧은 건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거. 자, 천덤비 씨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익명을 요청하신 비사이드님. 네, 이 사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번 만나볼게요. 저에겐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이도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남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담비야. 나 오늘 야근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담비야 오늘도 미안한데 저 코로나 끝나간다고 회식을 하자고. 부장님 말 거절하기가 좀 그래. 미안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약속을 깨는 일이 많아졌고 그 때문에 전 서운했고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담비야, 너는 아직 대학원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회사 일에 더 충실해야 되는 뭐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는 거거든. 네가 날 조금 이해해주지 못하면 우리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저도 반년 가까이 이렇게 다투다 보니 너무 지쳤고 헤어지는 게 맞지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날 절 바람 맞추는 바람에요.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뒤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충실한 게 아니라 회사 후배랑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제 친구의 친구가 남친이랑 같은 회사에 다녀서 뒤늦게 말해준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사회생활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다니 정말 비겁하지 않나요? 속구렸던 지난 시간이 너무 억울했어요. 바쁠 땐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만 자꾸 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친구한테 욕 문자를 한바닥 썼다가 지우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느니 그냥 속 시원하게 전화해서 따져버릴까요? 야, 너 양다리였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 나쁜 삐! 이 삐! 진짜! 아우! 네, 마이크 꺼지고 담비 씨가 진짜 욕을 한번 살짝 들려주셨거든요. 담비 씨 욕 잘하시네. 제가 며칠 전에 또 그 복수에 관한 드라마를 봐가지고. 복수에 그쵸 그 유명한 우리, 네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욕이 좀 붙어 있어요. 와, 이거 자체 삐 처리 안 될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건수행하고 있다는 천담비 씨가 욕을 네. 무건수행도 뚫게 만드는 분노네요, 이거 지금. 아, 어쨌든 뭐 누가 봐도 비겁하니 네, 전남친. 이거는 비겁하다고도 할 수가 없고 네. 너무 열받아요 지금.
이거는 네, 네 가라앉힐까요? 릴렉스해요. 네. 네. 아 지금 연기를 하신 네. 옆뒤까지 미워질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네, 뭐 박서원 씨가 열받네. 옆뒤 연기 잘해서 화나요. 같은 마음이네요. 우리. 네, 이은주 씨가 옆뒤 솔직히 경험 있죠. 너무 능수능란한 연기를 잘하시네. 아니요, 저는 당연히 전혀 경험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메소드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연기자시고 되겠어요. 진짜로. 아 근데 두 번째 그 대사는 좀 네.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서 항상 제 연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연보다. 네. 아, 연기 모니터까지. 자 B사이드님. 네. 아, 어쨌든 아니 주변에 혹시 이런 식으로 좀 이별하는 케이스들 보통 이별하는 케이스들이 좀 어땠어요? 좀 듣고 좀 황당하고 좀 기분 나빴던 좀 이런 이별하는 케이스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간간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나쁜 일을 한 쪽은 또 자기한테 좀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나쁜 얘기는 또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그 상대방도 어떤 뭐 뭔가 이렇게 책임이 있을 만한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7399님께서 남자가 자꾸 약속 안 지키면 안 지키고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뭐 한 번 안 지킨 게 아니고 자꾸 약속을 좀 파토내고 이렇게 좀 안 지키는 게 계속 되다 보면 의심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약속을 그렇죠, 약속 안 지키면 네, 파토의 아이콘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게다가 이렇게 여친한테 우리 주인공한테 사회생활 뭐 이해 못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멘트. 아, 네, 그거 너무 비겁했죠 진짜. 이 멘트가 가장 네, 최악이었어요. 이해를 바라는 사람의 지금 태도인가요? 그죠?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너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아직 대학원생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직장인으로서 말해줄게. 지금 너무 바쁜 거야 내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아 내가 좀 너무 좁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본인이 잘못해놓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맞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맞아. 네. 양영희 씨가 그런 인간은 또 다시 그 버릇이 나와요. 맞아요. 자 메시지 또 하나 읽어주세요. 김혜경 씨께서 와 진짜 저도 첫사랑이 양다리 걸쳐서 헤어졌거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했다. 멋지다 혜경아. 헤어진 이후로 야우 잘하는데 인생이 꽃길이었네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진짜 신기한 거 뭐냐면 저는 세상에 인과응보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렇게 바람으로 헤어지고 다시 만난 친구들은 보면 또 그런 일을 벌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자, 방금 그거 연진아 넣어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멋지다, 연진아. 아이, 담비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끼가 네, 많네요. 발성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또. 자, 메시지 또 읽어주세요. 네, 유현일님께서 SNS에 해시태그 양다리, 해시태그 양아치, 해시태그 보고 있다, 해시태그 창피한 줄 알아라 태그하기. 오, 이 방법 너무 괜찮다. 현일 씨 고마워요. 괜찮은데요? 이거 되게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거 주어 없이 저격하는 거 있잖아요 SNS에. 이런 거 괜찮네. 그래도 다 알거든요 이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죠. 네. 네. 3682님께서는 아 이거 괜찮나? 이거 이러다가 약간, 아 이거 다 표준어예요. 네. 이런 개나리 신발끈 조카. 아 이거 뒤에 거는 제가 하다 보면은 약간 너무 이입해가지고 약간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네. 18색 크레파스. 네네네. 네. 잘못하면 저희 PD님 양복 입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자, 또 읽어주세요. 8316님께서 사연이 25년 사귀었던 남친이랑 저 사연이랑 비슷한 사연이네요. 25년 전인가요? 25년 사귀신 건가요? 아무튼요. 그렇죠. 25년 전이죠. 25년 사귀셨으면 이건 사실혼이에요, 사실. 아무튼 생일날 이별을 구하고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까지 똑같으셨다고.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찾아와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고 제가 차버렸네요. 진짜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연애와 누구의 연애가 사실은 다 뭐 비슷비슷하고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네. 거기죠. 그렇죠. 이런 사연 들으면서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러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의견 보내주시고요. 사연과는 또 별도로 여러분의 고민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네, 장문 100원인 거 아시죠? 하림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듣고 올게요.
다른 사랑으로 잊어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Love of the Record로 천단비씨와 함께 네, 사연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희씨가 노래 들으니 갑자기 울컥하네요. 사연자님은 이제 웃고 계실까요? 하셨고 네, 메시지 또 읽어주실래요? 김정황님께서 그래요, 잊혀지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잊혀집디다. 결국엔 다 잊혀집니다. 네. 네, 안 잊혀지는 건 없어요. 시간이 약이고 사람이 약이고. 그렇습니다. 네. 송재욱 씨가 유학 갔던 여친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양다리 했던 슬픈 추억이 되살아나네요. 아니 유학을 보내셨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가셨어야죠. 아, 네. 저도 모르게 네, 웃음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웃으실 수 있죠, 재욱 씨? 네. 유현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화도 내지 마세요. 그조차 아까워요. 똥을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법이지요. 화도 슬픔도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참된 어른이시다. 저는 자, 어떻게 화를 낼까부터 생각했는데. B사이드의 상황에서 담비 씨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뭐 바로 진짜 광역 저격 가는 거죠. 스토리를 올릴 거예요. 저는. 아, SNS 스토리. 네네네. 어떻게? 뭐 조금 아까처럼 해시태그 뭐. 아, 조금 아까처럼 그냥 욕을 그냥 해서 음성으로 올려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해시태그로 누가 봐도 아, 전 남친이 바람폈구나 를 알 수 있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저는 좀 복수를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복수? 네. 아, 최근에 그 드라마 때문에 네, 너무 복수에 많이 지금 꽂혔어요. 복수 키워드에 꽂혔네요. 어떤 복수? 어떻게 복수? 생각,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네만 행복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좀 되돌려주고 싶어요. 난 이렇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누가 보니까 네, 네. 받아야죠. 자, 어떻게 옆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글쎄요. 복수는 안 할 복수 안 하실 거예요? 복수는 안 할 텐데 참된 어른이시네 다들. 아니 어른이 아니라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랑 만약에 시간을 계속 더 허비했으면 네.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어 그러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건 물론 이제 나중에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아내는 뭐 힘들어하겠죠 아무래도 해시태그 걸어야죠. 헤어져줘서 고마워. 걸어야 돼요 이런 거는. 해시태그 저는 막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혹시 담비 씨는 바로 해시태그가 나오네. MG예요. 네, MG. 네. 아, MG. MG요. MG 끝자락에 걸려 있지만 MG입니다. 네. 자, 어쨌든 네 다행이다. 전 다행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사연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피모 씨의 사연 바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원래 여친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 우연히 비번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그녀의 전 남친이 꾸준히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담비 안녕. 연말 되니까 네 생각나서 문자했어. 담비야 오늘 네 생일이었지? 축하해. 안녕.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식당에 왔다가 생각나서 문자해본다. 등등등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문자가 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여자친구는 그 남자한테 대답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 남자는 참 지치지도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저랑 사귀기 전에 3년 정도 만났었고 헤어진 지는 1년 반쯤 지난 사이입니다. 저와 그녀가 사귄 지는 8개월 되었고요. 사실 저는 여친이 왜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누군가 봐도 별 상관이 없어서 지우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의미가 없어서 못 지운 걸까요? 저라면 뭐 찔리는 게 없더라도 지워버리는 게 현재 애인에 대한 예의 같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둘 사이에 있는 걸까요? 전 그녀를 많이 사랑하고 헤어질 생각은 없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친에게 뭔가를 물어보려면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것부터 털어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남자분이 여자친구분의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네 보고 계신다는 게 그쵸 잘못된 루트로 네 그쵸 네 비번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어가지고
한비 씨는 보통 연애하면은 뭐 핸드폰 같은 거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밀이 저는 좀 별로 없는 편이어서 되게 비밀번호도 되게 쉽게 해놓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알려주는 편이에요. 어, 저는 웬만하면은 굳이 안 보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한 상상을 덧붙이게 된 경우도 많잖아요. 뭐 맞아요. 별것도 없지만. 네. 그래서 굳이 저는 어떤 비밀번호도 서로 모르고 있고 보통 이런 편이긴 한데 뭐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안대범님께서 와우 이 남자도 별로다. 그쵸, 이게 비밀번호를 몰래 봐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훔쳐보는 것도 조금 별로긴 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한번 열어본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사람인 이상 이게 또 호기심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좀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강흥천 씨가 구남친, 구질구질한 남친이군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은 헤어지고 나면 거의 잘 안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뭐 생각하고 맞아요. 뭐 그런 편이 많긴 한데 남자분들이 여운이 좀 길게 가는 편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누가 이렇게 그 보통 이런 건 영국에서 많이 조사하는데요. 네. 영국에서 조사했는데 이별한 후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한대요. 아,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그분들한테 보통 이제 캠브리지대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더 약한 거죠. 마음이 더 약한 거예요. 네. 저는 조금 더 그 상황에 충실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남자분들이. 아 그래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운이 더 길게 남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담비 씨 여자친구가 메시지를 안 지우는 이유. 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가요, 담비 씨? 이게 3년의 연애면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정하게 끊어버리기에도 조금 뭐 아름다운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 이게 문자 내용을 봐서는 좀 너무 질척이긴 해요, 전 남친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답은 안 하고 있고. 네, 그죠. 답은 안 하고 있는 거면은 이제 끊어내기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지우지 않는 것까지는 또 이게 뭔지 현재 남자친구를 믿었던 걸까요? 현재 남자친구 어떤 걸 믿죠? 전혀 이거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왔구나. 그러면 뭐 굳이 지울 생각을 안 하는. 나한테 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찔리면 막. 원래는 채팅방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안 될 일 뭐 안 될 말들을 나눴다 그럼 나 좀 나갔다 올게 이러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그 여운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저는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졌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혼자만의 여운이 지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뭐 사랑받았던 어떤 추억을 그냥 뭐 생각해 보는 정도 뭐 이렇게 뭐 너무 아쉬운 건 절대 아니고 네. 네. 그 시절에 내가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남겨놓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어. 너무 아름다운 해석이네요. 자 김혜경 씨가 네. 미련 철철인데 그 여자분도 차단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었네요. 아 이건 전 남친도 여자분도 문제네요. 네. 우리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연을 모르니까 또 그들의 사연은 네, 나라짱님께서 휴대폰을 훔쳐본다? 진짜 싫다. 이게 약간 관점들에 따라서 맞아요. 지금 욕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휴대폰을 본 게 싫다 아니면 그걸 남겨놓은 여자가 싫다 이렇게로 좀 분분하네요. 맞아요. 이게 심지어 휴대폰이 열려 있어도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사실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것을 연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이 남자분은 지금 헤어지실 마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자분께 비모 씨께 한마디 딱 남겨주세요. 이게 어쨌든 피모 씨께 피모 씨 지금 잘못된 루트로 보신 거니까 이 본인의 마음은 본인이 좀 추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께 말도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시고 네. 네.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하면서 네.
둘의 그걸 더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둘의 관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비치의 너에게 못한 내 마지막 말은 네, 같이 듣고 여러분들과 다시 또 사연, 짧은 사연까지 다 나눠보겠습니다. 나 어쩌면 너에게 다비치의 너에게 못한 내 마지막 말은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천단비 씨와 함께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짧은 사연들도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단비 씨가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아이디 익명 요청하신 박모군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옆 형님, 제가 좋아하는 회사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마른 사람보다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전 아주 마른 편이거든요. 일단 고백하기 전에 몸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여자 입장인 단비 씨가 얘기를 좀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 몸부터 네, 만들어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눈에 들으시려면 이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켜라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운동을 다니나? 이런 마음만 좀 들게 해도 일단 1단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담비 씨는 이미 어느 정도의 조금 눈치는 좀 있을 거라 그쵸. 거니까 네. 거기서 내가 더 이렇게 그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성의를 보이고 뭔가 그쵸. 열정을 쏟는 걸 좀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내가 지금은 마른 몸이어도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성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썸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박모군 네, 들으셨죠? 일단 네. 시작하세요. 네, 헬스장 등록하세요. 네, 팔굽혀펴기부터 지금 시작하는 네, 상체, 하체 다 먹으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운동할 때 하체부터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또 요즘에. 아, MG. 아, 전 몰라요. 네. 하나씩 배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뭘 먹어요, 먹기는. 자,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5738 네? 님께서 전 남편이랑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되나? 네, 잘하셔야 돼요. 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요. 대학 때 첫사랑이 이제야 결혼을 한다며 동창이고 하니까 거길 굳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당시 2년 넘게 사귄 사이인데 굳이 왜 간다고 하죠? 이해가 가시나요? 가지 말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 가지 말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당장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이게 첫사랑인데다가 당시에 2년을 넘게 사귀었다? 이거는 가면은 동창들도 다 알잖아요. 이거 무슨 심리지? 이거 알아서 안 가셔야 되는 거. 알아서 안 가셔. 남편분이 너무 눈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순수하신 분인가 봐요. 순수하신. 약간 매를 버는 스타일. 이거는 진짜 아니죠. 네, 거기 가는 것도 민폐예요. 거기 커플들한테도 민폐예요. 가지 마세요, 남편분. 그리고 가면은 다 분명히 그 얘기들 할 거예요. 네. 야, 너 뭐 얘 되게 오래전 그렇죠. 10년. 야, 너 뭐 20년 전에 사귀었었는데 너네들. 이것만 들어도 진짜 이거 어디 정여봐 너 여기 야 너 옛날 생각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 그냥 뭐 밥 먹을 때 그냥 수다거리 되는 거죠 뭐 그쵸 거기 잘못해서 거기 뭐 이렇게 부모님들 귀에라도 들어가 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과 정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진짜 네 드라마 하나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무드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조심하세요 딱 말리세요 아, 그러니까요. 남편분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막 너무 막 속 좁게 막 아, 그건 진짜 아니죠.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아,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가지 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세요. 웃으면서 미친 거 아니야? 거길 가. 해야죠. 네. 바로 저겁니다.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저희가 LP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담비 씨와 함께 Love of the Record 함께 해 봤습니다. 네. 자, 우리 MZ세대 천단비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 너무 또 즐거웠고 조금 너무 MG. 막말한 와, MZ 지금 약간
와, MG 이렇게 감탄하는 부장님과 신입사원의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또 잠깐 네. 광고 나오는 동안 좀 웃었거든요. 어, 꼬박꼬박. 어, MG. 아, 이것도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와, MG. 아, 그렇죠. 약간 부장님 느낌처럼. 오늘 약간 이렇게 타이에다가 골덴인가요? 아, 골덴이요? 네, 아, 오늘 네. 오늘 이렇게 의상까지 되게 부장님처럼 하고 오셔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아, MG는 이해 못하죠. 네. 너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네, 익명의 사연과 또 메시지들과 또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남의 연애 참견하는데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좋은 사연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팩트 폭행 당하고 싶으시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아, 역시 MGN. MG. 아니 뭐 그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MG 세대도 많긴 한데요. 그래도 네. 어, 저는 이제 그 X 세대를 대변하고 네. MG 씨는 MG 세대를 대변하는 어떤 촌철살인의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대가 섞여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담비 씨랑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신 씨가 우리 초딩 우리 6학년 아들이 편의점에 들러 청포도 알사탕 한 봉지랑 믹스커피를 사왔어요. 엄마 주려고 사왔대서 눈물이 핑 돌았네요. 이런 날도 오네요. 날이 날인 만큼 달달한 노래 신청합니다. H.O.T. 캔디 신청해 주셨거든요. 캔디 좋아하세요, 담비 씨? 너무 좋아하죠. 어떤 캔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H.O.T.의 캔디. H.O.T.의 캔디 정말 좋아하죠. 자. 그냥 먹는 캔디도 좋아하는데 H.O.T.의 캔디도 좋아하고 NCT 드림의 캔디도 좋아합니다. 아, 오늘 캔디 받았어요? 아, 못 받았네요. 그럼 노래 들어요.